여러분 지난번에 그 걸레질 만화 보셨죠? 예. 그게 미국 의사신문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만화가 미국 의사신문에 등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드디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03년도인데 유전자 지도 또는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이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말할 때 어렵게 말할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게놈이 아닙니다. 게놈이에요. 게놈.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3년도입니다. 2003년 4월이에요.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유전자 지도란 게 뭐냐 하면, 우리 유전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을 때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느냐, 또는 대장암에 걸렸을 때는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지도, 그러면 지도는 뭐를 밝혀서 보여주는 것이 지도예요?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유전자도 다 위치가 있어.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입력해놓은, 저장해놓은 여러 종류의 뭐가 있어요? 파일이 있어, 그렇죠? 그 파일도 정해진, 지정된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에서 찾아낼 수 있어. 그것처럼 여러분의 유전자도 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위치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 컴퓨터의 위치는 이 저장된 곳인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드디스크, 하드라 그래요. 하드디스크라 그래요. 그 하드에, 그래서 그 하드를 또 분류해가지고 어느 위치인지 그렇게 딱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는 이런 큰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이런 컴퓨터는 우리 세포라는 그 작만한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컴퓨터는 하드가 하나 많으면 뭐예요? 두 개. 하나 있으면 하나의 하드를 분리시켜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서 이쪽에도 저장하고 저쪽에는 다른 거 저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는 이 하드가 23개가 있어요. 그 23개 하드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말은 23 덩어리의 유전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3덩어리로 유전자를 뭉쳐서 23덩어리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염색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의 하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세포막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거 탁 나올 때 아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참 잘났어. 그렇죠? 할머니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요. 제가 설명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멍텅구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이 세포막이고 그리고 이 속에 이 보라색 구멍이 빵빵 뚫린 게 있죠. 이걸 세포핵이라 그럽니다. 이 세포핵 안에 염색체 23개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색을 한번 가위로 고무 풍선 같은 거니까 그 풍선을 잘라서 열어보면 짜잔 하고 이런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체. 예.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는 이렇게 보면 이게 실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실 뭉치. 실 뭉치. 이런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그럼 이 실이란 게 뭐냐?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고불고불하게. 예. 네. 진짜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줄이 몇 개예요? 예, 네, 줄이 두 개예요. 초록색 줄, 보라색 줄. 예, 두 줄이 돼가지고, 이 두 줄 사이에,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이 네 종류의 다른 물질이 쫙쫙 어떻게 돼 있어요? 쫙쫙 조립이 돼 있어요, 조립.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무슨 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이렇게 돼. 조립식 구조. 자. 아주. 그러니까 줄도 보면, 이게 다 줄도 조립이 돼 있어. 자, 여기 보면 줄은 하얀색 물질, 갈색 물질, 하얀색 물질, 이게 다 조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탁탁 끼워 맞춰져서 조립이 딱 돼. 여러분, 조립식 구조의 장점이 뭐예요? 에? 고장 났을 때 고치기가 어떻게?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이게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유전자를 조립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예. 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예. 네.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면 고장 난 부품만 어떻게? 딱 떼내고 새 부품으로 어떻게 갈아넣으면 짜잔 하고 다시 새 것이 돼버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질이 돼도 어떻게 변질된 부분만 어떻게 딱 떼내고 예. 네. 정확 같은 부품을 딱 갖다 끼워 넣으면 짜잔. 그래서 병이 잘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 몸에 있던 15가지 병도 어떻게 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예. 그 변질되었던 유전자들이 다 회복돼, 정상으로 회복돼. 이상구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인 이상구의 솜씨가 좋아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내 유전자를 어떻게, 내 유전자가 찌그러진, 꺼진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난 몰라요.
내 세포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찾아 들어가서 고쳐? 그것은 위대한 에너지, 그렇죠? 힘, 생기라는 그 아주 자상한 그 유전자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서 그렇게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생명 에너지, 곧 생기.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실은 이렇게 두 줄로 꼬불꼬불하게 된 되어 있는 유전자입니다. 이게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이제 확대해서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그 부속품이 나왔어. 부속품. 네 종류의 부속품이에요. 자, 보면 이렇게 흰색 물질이죠. 줄을 만드는 흰색 물질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잡수시는 당이야, 당. 현미밥 잡수시면 그 현미밥이 결국 당으로 됩니다. 당. 당. 그 다음에 이 당과 당을 연결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래, 인산.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쫙 붙여주면 이렇게 긴 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 A, T, G, C라는 노란색, 빨간색 물질, 파란색, 초록색, 예. 이것들을, 이 물질들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는 몇 가지의 염기가 있구나? 네 가지의 염기가 있구나. 예. 그래서 네 가지의 염기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이 네 가지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열어봐도 네 가지 염기. 자, 저 책 좀 한 권 갖다 주세요. DNA 책.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 티끌, 리을 해서 아야, 우유, 오유 해가지고 전부 몇 자예요? 24자입니다. 그렇죠? 24자예요? 28자예요? 24자라고 합시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어느 페이지를 열어봐도 다 24자의 뭐예요? 그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죠? 맨 앞장에 봐도 아야, 어여, 그 기억, 니은. 그렇죠? 이게 영어 책이라면 어디를 열어봐도 뭐예요? A, B, C, D, E, F지요. 뭐만 달라요? 그 A, B, C, D, E, F지가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이 유전자도 이 염기의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염기의 순서가 바뀌면 엉뚱한 유전자가 돼. 뭐가 똑같냐? 자, 우리 한글도 글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 구. 이게 순서가 딱 맞아야 이상구예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이응하고, 시옷이 바뀌면 어떻게 돼? 위치가, 순서가 바뀌었어. 그럼 상구가 뭘로 돼요? 앞구가 돼버려. 상구는 잘났잖아요. 근데 앞구는 어떤 놈일까? 약간 이상한 놈이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앗! 앗! 앗구는 그런 놈이 돼버려. 똑같은 글자인데 뭐가 바뀌면
순서가 바뀜, 순서가 바뀜. 응? 또 한 번, 또 순서를 또 바꿔볼까요? 아, 시옷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고, 이 기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던 이 형을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상구가 뭐가 돼버려요? 사고가 돼버려. 좀 모자랄 것 같아. 이 사고, 그럼. 순서가 쫙 바뀌면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려. 유전자도 그런 글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가 뭘로 결정이다. 0하고 1 가지고 컴퓨터 결정. 그래서 0하고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두 개와 1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순서로 0011 했을 때와 1100 했을 때 뜻이 뭐예요? 달라진다고. 같은 0, 같은 1 두 개씩 두 개씩인데 뭐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 어떻게 서열을 결정했느냐, 순서를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자고 어떻게 약속한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1, 0, 1, 0다 다르죠. 그렇죠? 0 두 개, 1 두 개인데 예, 0, 1, 0, 1. 다 달라.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은 자, 우리가 보면 어디를 봐도 뭐요? 1하고 0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요, 아, 요거를 해독할 수 있다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 유전자를 해독했다는 말이야. 읽었던. 왜 읽을 수 있어요? 유전자는 뭐니까? 글자니까. 자, 이 글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일이란 게 뭐냐?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얼렁뚱땅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중국에 소수민족들이 많죠.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50몇 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글자 있는 소수민족은 몇 개 안 됩니다. 글자 없는 소수민족들은 자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 한족화 돼버려. 그 글자가 있는 소수민족들은 자기들의 뭐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조상 중에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만들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글자를 만든 줄 아세요? 왜 한글을 만든 줄 아세요? 이거 공부해 보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 당시에 글자가 없어서 이 조선 땅에 무슨 글자 쓰고 있었어요? 한자. 한자는 어려워. 네. 우리 한글은 누구나 쉽게 그냥 배울 수 있어. 근데 그 우리 조선 사람들만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는 안 배우면 몰라. 예. 네. 그 당시 누구만 배웠게? 양반들만 배웠어. 그러니까 평민들은 뭐예요? 글자를 몰라.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뭐를 이제 공표를 할 때 방을 붙이잖아요. 그거 다 무슨 글자야?
한자야. 평민들은 몰라. 양말한테 물어봐야 돼. 뭐 이게 뭔지.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그대로 글자 없이 살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만 글자 있으면 돼. 예, 네, 지도 계급만 글자 있으면 돼. 지배 계급만. 그러니까 평민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바보야. 이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하루는 야행을 나갔습니다. 밤에 그 이제 서울 시내를 한번 둘러보려고 나갔는데, 와 저쪽에 어디선가 막 소란이 막 피어서 막 어떤 남자가 막 아니래도요! 저, 아니라고요! 막, 그런데, 막, 포졸들이, 제시가, 가자! 막, 그, 범인을 체포한 것 같아, 포졸. 그래서 거기 가서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주 부잣집 주인 영감이 살해됐어. 그래서 그 살인범으로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증거가 뭐냐? 포졸들이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를 가져오는데 그 증거에 뭐라 쓰냐면 주인을 죽이고 5천냥을 받았다라는 영수증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손을 도장으로 찍은 거예요. 손 보니까 그 노비 손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거 네 손인데? 그랬더니, 저는 뭐가 뭔지도, 뭐요, 모르고 찍으라 했어. 어떻게? 찍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구나. 네. 글자가 없으니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 그 노비 보고 찍으라. 그때부터 세종대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야 내 백성들이 이런 꼴을 어떻게 더 이상 안 보고 살지. 하, 여러분 감동돼야 안 돼요. 네. 그런데 글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신하들이 난리가 나서 글자 못 만들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때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다니까. 그래서 명나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난다고. 응. 그래가지고, 왜? 우리만의 글을 만들겠다. 그러면 명나라가 혼낼까요, 안 낼까요? 너희들은 우리 속국이야. 우리 이걸 쓰라고. 우리만의 글 만들겠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독립하겠다는 말. 천만의 말씀이지. 신하들이 부들부들 떠니까 배야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예. 네. 네. 연기를 잘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조정이 험악해집니다. 신하들 전부 반대하는 거야. 신하들 전부 반대하면 임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결국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줘버렸습니다. 내 왕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들 문종을 왕으로 세우고 그거를 양위라고 그래. 왕이 죽기 전에 아들 네 왕 해라.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란다. 왜 그랬게? 한글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왕위를 아들한테 탁 물려주고 세종은 불광동에 가면 진관사는 절이 있어요. 그 당시는 불광동, 요즘 불광동도 시내지만은 그 당시는 뭐예요? 산속이야. 그 진관사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한글을 완성시킨 거예요. 박수. 네. 그 한글은 디지털 글자야. 그렇죠? 중국은 디지털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왕국이 된 거라고. 네. 글자가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다. 여러분, 중국 가면 중국 컴퓨터 쓰기 참 불편합니다. 뭐 한자 쓸래도 그 같은 소리 내는 글자가 뭐예요? 여러 개야. 그럼 쫙 뭐 치면 쫙 올라옵니다. 그럼 쭉 해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툭 클릭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더뎌요. 자,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거다.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박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뭐예요? 소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만들어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글자로 딱 기록해. 세포 안에 기록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유전자가 소화 프로 자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이제 뱃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소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장도 푹 쉬고 있죠. 그래서 이 장이 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 못 쉬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간식 자꾸 주전부리 하면 돼요. 그러면 장이 맨날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 소화불장기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간식하지 마세요. 소화기도 푹 쉬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탁 하면 소화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되겠죠? 위장 세포 안에 소화제를 생산해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밤새 내내 꺼져 있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식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유전자 켜줘야 돼요.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지. 저도 몰랐다고 했나? 몰랐어. 몰랐는데 그게 켜져가지고 그 누가 켰을까? 글자 만든 분이 켠 거거든. 왜? 글자 만든 분이 그 소화 프로그램,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거기 힘을 탁 줘야죠. 힘을 탁 주는 거를 컴퓨터로 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클릭한다니까.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화살표 딱 커서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클릭 하면 거기에 전기 신호가 치치치 하고 간다고. 그럼 꺼져 있던 유전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탁 켜져가지고 우리 컴퓨터 화면에 짜잔 하고 뜬다요. 그거 꼭 같은 원리야. 희한한 기계니까. 그 프로그램도 다 미리 만들어서 깔아놨다니까. 그래서 암세포가 죽이면 생기면 암세포 죽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고, 예? 밥 먹으면 소화하도록 프로그램 짜놓고, 예? 예.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유전자를 복구하는 프로그램도 짜놓고 만들어. 그 클릭만 하면 돼. 클릭은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뭐가 와서 해야 돼? 그게 생기가 하는 거야. 그 클릭을 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돌보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열심히 돌보는 마음을 뭐라 불러? 사랑이라 부르지. 엄마가 아기 낳아서 열심히 돌봐요, 안 돌봐요? 왜?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잘 행복하도록.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 돌보심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돌보심이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생기니까 그게 들어와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살아 있다는 이 자체는 돌보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크, 눈 감만든 거. 자, 그거를 여러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이거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체는 실 뭉치다. 그 실은 뭐냐? 실이 뭐냐? 실이 뭡니까?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염색체가 지금 여기 배경에 보면 23개가 있어요. 23개 중에 요 염색체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타날까? 실이 나타나겠죠.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그렇죠? 그 실이 뭐라고? 유전자다. 그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보면 실이 나타나. 아, 실이 나타나서요, 나타나서요. 왜 다 갚으리나. 자, 다시요. 자, 보면. 아, 실이 나타났어. 이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실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었어. 자, 자. 네. 그런데 여기 안 보이는 게 있어, 그렇죠? 여기 없는 게 저긴 있어. 뭐가 있어요? 저 동글동글한 거, 그렇죠? 여기 있어. 요거는 여기에 붙일 수가 없었어. 실제로는 저 동글동글한 게 있습니다. 저거를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뭐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 히스톤이란 특수한 단백질인데 이 부위에 이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붙었어. 스위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위에 이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다. 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라고 가정을 이제 하고 계속 봅시다. 자, 지금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쫙 켜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소화가 다 되면 이제 이 유전자는 계속 켜져서 소화제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켜져 있다가 어떻게 돼? 꺼져야 돼. 예. 암세포가 생겼는데 T세포들이 몰려가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없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야 돼. 그럼 이걸 누가 꺼냐? 어떻게 꺼지냐? 여기 희한하게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꺼지려면 뭐를 꺼야 돼? 스위치를 꺼야 돼. 그런데 스위치가 여기에 붙어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가 가가지고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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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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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켜져 있는 유전자를 이제 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처음부터 이제 보세요. 자, 어떤 조그만 노란색 물질이 나타납니다. 그걸. 자,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죠?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노란색 물질이 가고 있어? 아, 요 히스톤 있는 대로 갑니다. 뭐 하라고? 스위치를 눌러가서 꺼버리려고. 와, 많아졌어요. 딱,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딱 꺼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노란색 물질이 탁탁탁탁 붙어있죠? 붙으니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착 꺼졌다. 여기도 노란색 물질 다 붙어있어. 이렇게 돼있어. 네. 이 노란색 물질이 정확하게 그 필요한 유전자에게 어떻게? 만 가서 딱 붙어. 이상구 박사가 붙일 줄 알까? 몰라요.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저도 못 붙여. 무엇이 이 노란색 물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까? 어떻게 유전자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신비로 돌아가고 있어. 우리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서, 아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이상의 어떤, 뭐예요? 그런 놀라운 힘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켜졌습니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노란색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며칠기라고 부릅니다. 며칠기. 그래서 화학적으로 노란색 물질 핀셋으로 꺼내봤어요. 꺼내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어. 요거야. 요거를 이거 움직일 줄 알 줄 아는 사람 손들 보여. 이거는 며칠기가 움직이고 어느 유전자에 갔다가 붙었다가 스위치에 붙었다가 유전자를 껐다가 또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전자 켜지겠어? 이 며칠기가 딱 떨어지면 유전자 또 켜집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누가 하게? 나를 돌보시는 존재가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그 생기가 들어와서 뭐를 조절해요?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 그 전자파가 있어야 이 며칠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여러분. 꼬마가, 5살짜리 꼬마가, 아빠가 사다 준, 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탁, 뭐가 나가? 전자파가 나가잖아. 그 전자파로 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좌회전, 우회전, 이쪽으로 하면 좌회전. 이게 다 신호가 있다고. 전자파 신호가. 그래서 이 꼬마는 안다고. 자기가 보내는 신호. 그래서 이 조절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전기 신호를 보내지, 전자파. 그 시골 할머니가 올라왔어. 서울 와서 처음 봤어, 이런 거. 그 할머니는 뭐라 그러게? 아이고, 서울에는 장난감들도 똑똑하네. 장난감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누가 똑똑하게 똑똑한 건 누가 똑똑해요? 손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아이고 그 노란색 물질들이 똑똑하네 그러지 마세요. 저거를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 자 그러다가 이제 예, 밤새 내내 이렇게 꺼져 있다가 유전자가 소화 물질 생산을 꺼졌다. 아침밥을 먹게 됐다. 그러면 소화제를 생산하기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또 누군가가 어떻게? 그거를 노란색 물질 떼버려요. 자, 이제 밥 먹습니다. 떼야 되겠습니다. 하면 똑 떨어져 나가. 그 유전자 어떻게 탁 켜져? 박수 보냅시다. 예. 네. 와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는 존재에게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감사하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밥 먹어도 이렇게 해줘 안 해줘? 이렇게 해줘. 너희 새끼야 너는 안 되겠어. 그런 분이 아니야.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살려놓고 싶어. 그것을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렇게 사람 계속 많이 죽이고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와 나 같은 놈도?
그래서 감동하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또 이제 이제 다음 식사 시간이 됐어. 그러면 또 유전자 켜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 꺼졌다가 다시 켜져야 되면 딱딱 다시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면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 다시 켜져요. 자, 이래가지고 유전자는 밤낮 쉴 새 없이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생기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정상으로 회복돼서 내 병도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이제 힘을 받으면 이래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돼 있는데, 아이고, 뭐 이제 약도 없단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뭐 의사도 인간이 아니요. 그 인간이 인간 의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뭐 가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래 싸면서 그러면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없게. 그 힘은 우리가 알고 어떻게 아 그렇구나 라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해야 된다니까. 아 힘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날 수도 있구나. 그래 놓고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힘의 존재를 항상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나 아무래도 안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거는 누가 자꾸 속삭이는 소리요? 악령이야, 악령이. 그거를 자꾸 들어주고 그러면 그 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힘이 나한테도 올까? 안 올 것 같아. 왜? 나는 나쁜 짓을 너무 뭐요? 많이 해서 제가 막. 그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어주지 않고 무선적으로 믿는다고? 조건적으로 착한 사람한테만 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독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거부하는 거다 이 말이야. 거부하면은 생기가 주어질 수가 뭐요? 없어져 봐야 거부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과거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왔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는 그 존재가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님이라. 정신님.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가 자격이 있건 없건 그게는 아무 상관없다. 응? 그래서 지금부터 뭐 부리기 시작해야 돼? 어린장 부려야 돼. 이러지 마세요. 저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며요. 와, 짱이다. 주세요. 그럴 때, 예, 네, 그렇게. 예. 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문금순 씨 봤죠? 어리광 제일 어리광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또 어른이 다 돼도 하나님한테 대놓고 뭐 아빠 아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좀 돼 보시다. 좀 주책이 돼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쁘게 박수치고 웃고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불러? 신나게. 유치원생들처럼 불러야 돼. 예? 유치원생들 노래 가르쳐놓으면 어떻게 불러요? 소리 빽빽 지르면서 송아지! 송아지! 그래서 여러분 노래할 때 그때가 기회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은 확실히 누군가가 뭐예요? 만드는 몸이고 그 만드신 분은 내 평생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